이번에는 네? 배우 김선호 씨 아시죠? 알죠. 네, 그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. 근데 참 여기는 얼굴에 그래도 복은 있어. 웃는 상이란 말이야, 보면. 웃는 상이어서 5년 올라가고 주춤하고 또 5년 올라가고. 근데 얘는 탑을 찍는 것보다 중간 역할을 많이 하는데, 근데 사주에 뭐가 있냐면 시기가 있어. 사주에 시기 구설이 있단 말이야. 인간들한테 자꾸 사주에 인살이 있기 때문에 티가 뒤끝에 사람한테 치여. 그러니까 인간들한테는 몰라, 말 조심하고 움직임이 괜찮고.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부터, 음력 7월이면 가을부터 운기가 있단 말이야. 작품을 무슨 세 가지를 더 하고 나면 다시 또 재기해서 원상복귀한다는 소리가 나와. 몰라, 얘는 대박은 안 해도 중박은 친다 그러거든. 중박은? 근데 완전 와 진짜 저거 인상 깊다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편한 이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잘 될 것 같아요. 같이 올라온다? 올라오죠.